근데 서정문 PD,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한영기 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설계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기존 건축법을 적용받아 만든 애초의 설계 아닌데요. 이대로라면 층고 제한인 35층 아파트들이 차례로 배치된 이런 모양의 단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완공된 아파트는 좀 많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렇죠. 아, 층고 규정을 넘긴 38층이 두 동이 들어섰고 이 중 하나에 한 조합장의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동간 거리 제한도 완화가 됐어요. 12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어떻게 이런 규제들을 비껴갔을까요? 서울시로부터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성냥갑 모양의 병풍처럼 늘어선 기존의 아파트와 달리 중앙에 높은 동을 한강변으로 낮은 동을 배치해 한강 조망 가구 비율을 60%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한 32, 3층짜리 막대기 꽂아놓은 똑같아요. 어디든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초예요. 특별 건축 구역을 하면 아까 우리 일반 분양 수입 같이 이런 어떤 수익성이 훨씬 좋아진다. 수백억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히트니스 센터고.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해 주면서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고급으로 하여튼 그리고 최첨단으로 꾸민다고 했어요. 단지 내 스포츠 시설과 문화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한 것. 당시 조합은 서울시에 운영 계획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먼저 도서관, 카페 같은 문화 시설의 이용에 대해 문의해 봤는데요. 저희 쪽에 보증금 50만 원 내주시고 50만 원 월 2만 2천 원씩 월회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헬스장은 이거랑 또 별도? 네, 헬스장은 별도. 이거 스포츠로 등록하셔야지 수영장이나 헬스장 골프장 가능 가능한. 스포츠는 1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네. 월회비가 19만 8천 원이에요. 네. 스포츠 시설에 등록한 지역 주민의 수는 많을 때도 20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등본이나 초본 중에 하나만 가져와 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저희가 등록을 단포동에 거주하시는 분 하나서만 등록을 해드려요. 단포동이 아니면 서류 자체를 안 받을 거예요. 서초 구민이 아닌 반포동 주민에 한해서만 등록이 되고 음료 한 잔 사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긴 결제는 카드로는 안 돼요? 네, 입주민 카드밖에 안 돼요. 입주민 카드요? 앞으로가 그렇게 개방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이용하냐? 20명도 안 와요. 20명도. 그러면 이 시설들은 결국은 서초구청이 운영하다가 그냥 조합에 줄 거예요. 너 써, 너네. 결국은 우리 단지가 다 이용해. 거의 외부인 없어요. 민간 아파트로는 최초로 아크로 리버파크의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을 이끌어낸 A설계업체. 관련 책을 내기도 한 이 업체 사장은 30년 넘게 서울시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어떤 어느 현장에 가서 압구정에 어디를 도와준다고 그런다면 정말 내가 도움만 된다고 그런다면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아니고서는 이 특별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크로 리버파크와 달리 원빌리의 경우 A설계업체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이후 59억 원의 설계계약도 맺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설계업체와 공동작업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설계 문제로 조합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동호수 추첨 이후 설계 도면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 도면을 보다 보니까 이게 기둥이 6개가 있는 거예요. 한 3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탁을 놓을 경우 소파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조합원이 배정받은 40평형 아파트 도면. 커다란 기둥들이 집안 곳곳에 박혀 있는데요. 침실에 있는 기둥이 특히 문제라고 합니다. 1층 산에다의 기둥이 자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침실 산하고 산을 어떻게 침대를 놓고 쓸 수 있나요? 침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창고냐, 방이냐. 저도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있긴 한데 이거는 최악이네, 최악. 기둥 문제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로 보면 시커먼 거는 다 기둥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설계한 경우를 제가 지금 40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를 하지만 네. 처음 봅니다. 구조 설계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구조 설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히 좀 배치를 해가면서 하중을 봐가면서 사용 공간이 이제 큰 곳, 거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작은 곳에다가 조금 이제 하중 분산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둥 배치도 조금 바꿔놨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구조 설계는 다 설계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조합원은 배정받은 아파트가 한강변에 바로 붙어있는 동이라 한강 조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대 가서 물어봤대요. 168 하면 한강 나와요. 168 하면 한강뷰 100% 다 보잖아요. 오늘 조합원님께 선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실창으로 볼 수 있는 건 아파트 단지뿐이었다는데요. 이 주방이 이렇게 주방에 한강을 막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거는 임의로 거실하고 주방을 바꿨던 거예요. 168D타입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재현해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실에선 반대편 아파트가 보이죠. 한강에 보이지가 않고 주방에는 작은 창으로만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러자 조합은 변경된 설계도를 다시 내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꾸자 이 집은 거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둥과 동배치 등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계. 왜 이런 설계가 나왔을까? 이 컨셉을 처음에 잡을 때 도시계획 심의는 건축 심의는 X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실 배치는 X에서 했고 그러니까 X다 물어보시는 게 정답인데? A 설계 업체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MBC인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MBC에서 왔는데요. 네. 저희가 미팅 요청은 수차례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일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A 설계업체의 용역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21억 원에서 25억 원이 된 도시경관 심의 용역비. 설계 용역비 역시 59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학의 최종 결정할 사람을 좀 보시면 이게 솔직히 암만 건축을 모른다지만 많이 붙었을 건데 경쟁을. 근데도 이렇게 증액을 많이 증액한 것 같아요.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높게 그 설계비를 갖다 책정을 해줬는데 이건 거기서 좀 뭔가 좀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다 기체를 한번 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합에서의 그 조합장들 한영기 씨에게 원벨리 설계에 관해 물었습니다. 지금 설계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말로 좋은 설계예요. 정말로 좋은 설계다. 네. 정말로. 그는 설계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별 건축비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 그러니까 타입이 아까 700세대가 많은 한신사주구는 18개 타입인데요. 우리는 60개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일반 설계 그래도 찍찍찍 예를 들어 3개월에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8개월, 9개월 걸려요.
한영기 씨는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비엘리에 이어 신반포 2차 재건축 사업에도 깊이 관여돼 있습니다. 재건축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조합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조합장은 물론이고 조합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들까지 한영기 씨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반포 2차 조합이 설립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A 설계업체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설계업체 외에도 한영기 씨가 개입된 재건축 사업에 함께 들어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업체들 다 끌어갔다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얘기고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정식 경쟁 입찰했어요. 재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클린업 시스템을 만들어 경쟁 입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원베일리의 설계업체 심사표입니다. A업체 유리한 특별건축구역과 서초구 실적이 배점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신반포 2차 입찰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설계안을 현상 공모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결국 A업체가 단독 입찰로 선정됐습니다. 그것도 조합원 당사자가 아니면 일반인한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일어나도 정확히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클린업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한영기 씨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차시하고 지방가구라도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업체 선정에 여러분 조합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원베일리 조합은 설계와 창호 문제로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한 조합장은 원래 이렇게 커다란 홀에서 수시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조합원들로서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에겐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미 21일, 22일 동안 우리는 지금 공사 중단 당했어요. 비대 요구도로 총회를 또 연기하는 총회가 부결되면. 자, 일단 4월 1일부터 공사 중단은 됩니다.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조합원들에게 공사 중단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쳐도 아마 수백억 정도의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우리 한 달에 한 60억 정도의 그 이주비 금융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달이면 120억이에요. 시공사 역시 공사 중단이라는 카드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력업체 관계자의 증언은 의미심장합니다. 차 씨도 지금 한영기가 손을 댔어요. 신정동 아파트에 납품했던 업자가 삼성에 지금 X이라고 있는데 X네 라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한영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차 씨를 넣은 거죠. 독일 창호를. 지난 방송 이후 삼성물산에서 한 조합원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조합원을 직접 찾아와 만나기까지 했다는 삼성물산의 직원.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너도 민원에 제기되니까. 삼성물산 감사팀에서 나온 직원이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감사를 하시다가
일정 수준의 진도가 나가시면 저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뒤로 거기까지 그 자리에서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 답이 없으신 거죠. 현재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회장님조차도 옷골 찌르면서 윤리구를 부르짖는 회사에서 그럼 감사팀은 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윤리와 관련돼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한 실수도 아마도 더 잡아내려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의 기조가. 근데 이건 삼성물산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뭐 일부 확인은 진행 중이고 예.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업체 그런 조치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서 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네. 지나면은 창호 아예 못 바꾸는 거 아닌가요? 조합이 결정을 하면 그거를 뭐 저희는 존중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삼성물산의 감사 의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인 3.3제곱미터당 5,66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와중에 분양가 신기록까지 감히 대한민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분양가 상한제로 돌아서서 대한민국의 분양가 신기록을 세운다? 그랬더니 이걸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몰라요. 어떻게 이 신기록이 나왔는지. 그러면 다른 단지가 5,668만 나올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나옵니다.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은 43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은 어디로 갈까? 그것은 마치가 시공사 그냥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에게는 안 돌아가요. 공사에서 다시 쓸거린다니까요. 대당초 정인 과제가 없이 가격이 결정돼요. 사실 조사에서 자료를 다 남겼는데 그 근거를 직접 찾았다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삼성물산에도 지금 600억 주려고 이미 예산 다 잡혔죠. 이미 시공사는 그거하고 별도로 600억 더 주려고 지금 올려놨다니까 예산을. 예산을. 예산 여기 있잖아. 내가 보여드렸잖아.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시공사에 가는 돈이 600억 이미 예산이 잡혀 있어. 그거는 삼성하고 벌써 이미 짝짝꿍. 벌써 이미 짝짝꿍 돼 있는 거야. 600억 더 주겠다고 이미 이제. 총의 책자에 첨부된 한 장짜리 문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공사비 예산. 계약 당시 금액보다 650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레미안 원베이. 조합 총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역대 최고 분양가의 수혜자는 삼성물산이 될 것입니다. 모두 조합원님의 것입니다. 특히 현금이 공사비를 많이 올리는 유명한 게 이제 다른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 인상을 섣불리 하려다가 경영에도 부딪히고 그렇게 하다가 뭐 시공사가 계약이 해지되고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그거를 삼성은 좀 쉽게 한 거죠. 네, 내가 우리를 자르면 누구 할 거냐. 삼성물산은 물가 상승, 연면적 증가, 마감재 상향 등을 이유로 65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조합 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합원들은 조합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축 조합은 한국감정원을 통해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해야죠. 그 내역서 뽑아서 검증할 겁니다. 삼성에서 제출해주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저희는 CM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한영기 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사비 검증 제출할 동의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비대위가 조합원들을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삼성물산이 자신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다시 해달라. 1조 1,100억짜리. 그러면 삼성은 2조짜리를 낼 거고요. 한국감정원은 1조 5천짜리 주겠다 줄 거라는 거라요. 이거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건설사에 뭐 공사비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공기가 연장된다라고 하는 건 다 그냥 거짓말이죠. 실제로 지금 2020년
9월까지 한국감정원에 총 11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8건은 모두 다 공사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강동 그 둔촌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2,900억 원이나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제도가 건설사한테는 불리하고 오히려 조합원들 유리한 바로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조합과 시공사. 급기야 조합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들 조합원 가운데는 한영기 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좀 활발하게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한 3명 정도 찝었어요. 한영기 씨가 찝어가지고는 뭐 이들을 뭐 나중에 이 뭐 이게 뭐 다 끝나고 나면은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뭐 문자에다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뭐 협박 중에서도 뭐 특수 협박이죠, 이 정도면. 최근 서울시는 한영기 씨와 재건축 조합들에 대해 기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면은 저희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시정명이나 행정지도를 하지만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한영기 씨는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영기 씨가 개입된 후에 시공사가 바뀌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또 오는 자리는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앞으로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대신 들어온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내가 삼성을 지난번에 한 번 삼성 만나가지고 입찰하기 전에 자 일단 들어가자 어떻게 내가 받았을게 공정하게 의심 왜? 난 삼성을 내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각자의 이해관계만 맞물리면 그 조합이나 조합장이 그 안에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들어서 개선하거나 어떤 이제 제재하거나 이러려는 의지를 가진 조직이 사실 지금은 거의 없다. 문제는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나 또는 정치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재건축 시장. 이곳에는 정상적인 재건축도 적정한 분양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집값은 오늘도 재건축의 신에게 최고의 면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빌리 어디 얼마 가야 될까요? 이사님들 말씀해 보세요. 40억이면 안 되지. 진짜 배짱들 없으시네. 한 50억은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는 요 사람들요. 비대위. 즉각 해체해야죠. 아작을 내서 해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거 그림의 떡이에요. 2023년 입주? 죽어도 그건 사수해야 됩니다. 차라리 중단할 바에는 여기 빨리 입주하고요. 1억 5천 가면 팔고 압구정 가세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이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해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서초구청은 단순 중재로 문제를 넘어가려 했고 이는 한영기 조합장과 삼성물산에게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네,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제기된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해봅니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전국의 집값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PD수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